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한상의 최태훈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4월에 이어서 두 번째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급변하고 공급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갑자기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즉 에너지 안보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으로 보면은 장기적인 문제들도 같이 풀어야만 합니다. 전력 시장과 에너지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압력이 고조되고, 이 쇼크에 가까운 에너지 위기가 미래에도 우려되는 가운데 글로벌 대전환기를 맞아서 탄소 중립을 한국 경제의 도약의 기회로 생각했던 우리 기업들은 또더큰 부담과 불확실성에 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안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조정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할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추진해온 기후 대응과 대전환 노력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이해 관계자 간의 입장과 대응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력시장 개편과 에너지 믹스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듣는 자리입니다.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정부와 기업, 학계가 한 방향으로 힘을 모으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대한상의가 정책의 조언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저희 롤 체인지를 위해서 노력해온 일들의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또 어떠한 정책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귀 기울여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맞잡은 손의 각도를 조금씩 이렇게 좁히면은 의지와 힘이 한 방향으로 모여져서 함께 짊어진 짐의 무게가 좀 가벼워지기 마련입니다. 에너지 전환 속도를 내는 것만큼이나 합리적인 솔루션과 효율적인 경로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미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윈스턴 처칠은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 이런 말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국민의 삶과 또 기업의 안위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에 오늘 이 자리가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해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태원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